Hello everyone, it's Catrice here and I welcome you to this new video. Last time we attempted to do the abnormality battles on the middle floor. And we were somewhat successful. We did the first abnormality for Tifereth, we did the first abnormality for Chesed. We did not do the first abnormality for Geburah. That was a bit more difficult and I think I wanna farm more pages before I actually gonna do that. We will not do Tifereth's second abnormality until we have those second abnormalities unlocked too. So, today, the only thing that's left, and I know I still have not gone and gotten this second, all of the pages that I need from here. I don't have all the key pages yet, I'll do that later. But we can go ahead and do some more of these. So I want to go ahead and, oh, this is a one actor. This is, okay, this is a one actor. This is a two actor, okay. This is a one actor and this is a two actor. So I want to start with this one. It only needs a book of a sweeper, so let's go. Neil Chongukazi, Panel Segerel, Nilly Sengil Cake, Dora. Hooksy, Neil Sengirin, Yopzip Dilia Jumoni, Baringayo? Chadu Burgessel. Ajumoni Keso, Panoramako Tatishiman Otokajo? Hooksy, Buruzanayo? Nilly Siga Unjoke, Mokizone Aracheris teacher. Animan Rara Siga, Miri Panri Droitago, Aladir to Tezanayo? 지령의 내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지령에 그런 말은 없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요. 며칠 동안 이런 알 수 없는 지령만 받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령이 수행되지 않으면 검지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디 지령을 수행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덕구 씨. 새로운 지령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뭘 더 하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저에게 매달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심호흡하고 지령을 읽어보세요. 이덕구에게 세 번째로 만난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반드시 바위를 낸다. 이긴 경우 그 사람의 머리카락 59개를 뽑아와서... 스트로폼만 먹고 자란 미럼을 첨가한 해물크림 파스타 소스를 세 번 뿌린 다음 포크로 먹는다. But why? 친 새끼들, 이딴 걸 먹으라고?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하수금 물로 리조또도 만들어서 옆집 민재에게 선물했잖아. 날 믿고 그냥 먹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여신아 먹어! 미안해요. 저는 그저 지령을 전달할 뿐이에요. 제발,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니면 한 번만 좀 다른 지령으로 바꿔줘.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제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나 지령 앞에서 시험을 받아요.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얀정령,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대행자. 글로리아도 이곳에 라마커스 씨에게 용무가 있어서 오셨나요? 응, 맞아. 지령을 받아서 말이야. 저기요, 라마커스 씨? 안에 계시나요? 말씀 좀 전하러 왔어요. 응? 안 되겠네. 나한테 맡겨줘. 에이, 여기 있네. 제발. 정말, 정말 사소한 문제였는데... 혹시 지령을 수행하지 않으셨나요? 응! 라마커스 씨의 전두엽을 으깨놓으라고 나에게 지령이 왔어. 대행자에게 지령이 온다는 건 누군가의 지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마커스 씨. 지랄하지 마! 당신이 그린 그림을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지령이야? 난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림들을 먹을지라고! 칼로 찌르고 찍고! 각가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의 그림도 그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
응? 간단한 문제잖아. 아무나 한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일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애매하게 적은 지령 탓이라고. 네 머리가 나쁜 걸 지령 탓하면 안 되지. 이 미친놈들아, 나 살려고 별짓을 다 했어. 니만이란 놈한테 숫자를 전달하고 유니콘 인형을 공원으로 옮겼고 애인이란 녀석이 하얀색 벽에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았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이번에도 잘했어야지.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령이 내려온 이상 우리도 지령을 따라야 하거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존 씨. 지령입니다. 존에게 내일 3시 38분에 아무 삼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을 7번 흔들어라. 와, 정말 이런 간단한 일만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직처럼 돈도 안 받으시고요? 네, 그렇답니다. 지령만 조건에 맞춰서 수행하시면 돼요. 아, 알겠어요. 검지는 정말 최고예요. 다른 곳처럼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도시에 공짜는 없어요. 가끔 오는 지령만 따르면 된다면서요. 둥지는 하루아침에 망했지, 거주구역에 버젓이 위험한 놈들이 돌아다니지. 다른 조직들은 터무니없는 돈이나 계약서를 요구하고. And interesting to show how different these priest groups can be. You know, weird they are. 네, 그렇겠죠. 지령을 지킨다면 안전할 거예요. 아마도. 안녕하세요, 대행자 여러분.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지령이군. 요즘 들어 부적 지령을 많이 전달받는 것 같아. 지령이 그렇죠 뭐. 그리고 언제부터 지령의 수를 신경 썼다고 그래요? 지령의 의무는 없지만 이대로면 엄지나 청소부가 피 좀 많이 흘리겠는걸? 나는 이제 흘릴 피도 없지만. 지령의 뜻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는 지령의 의지를 대행할 뿐이니 우선적으로 받은 지령부터 수행한다. 대행자들은 각주의 수행자들에게 얀철령의 지령을 전달하도록. 그나저나 이번 지령에는 뭐라 적혀있나요? 그게 말이야, 나는 여기 엘사 둥지 안에서 37살 먹은 사람들 척추를 뽑아오라네. 모든 37살을요? 글쎄, 애매한 지령의 해석은 에스더 대행자의 일인걸? 범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37살을 남김없이 찾아내서 척추를 뽑아오도록. 우리 존은 오늘 14번째로 만나는 사람의 왼쪽 다리와 26번째 만나는 사람의 오른다리를 교체해야 한다. 오히려 얀 네가 가져온 지령은 너무 깔끔해서 어색하단 말이지. 엄지를 죽여라. 기한은 무제한. 오 뭐해? 녀석이 여지도 없군. 수행자들은 지령에 따라 도서관에 보내도록 하지. 아이구야, 결국 검지가 오긴 오는구만. 지령은 모호해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네. 지령이란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뭐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감도 안 온다. 누가 지령을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지령을 따르면서 큰 조직을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서운 거야. 무작위로 내려오는 것 같은 지령은 확실한 결과를 내거든. 그런 지령을 누가 만드는지 모른다고? Sounds like a singularity for me. 지령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못 봤어. 이미 검지의 지령은 도시의 별이 된 지 오래고. Do the Five Fingers even have a singularity? I know that Wings have singularities, but... 저 녀석들 말 맞다나, 다들 어디선가 부여받은 삶의 목적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행할 뿐이니까. 오히려 목적 없이 도시 속에서 헤매는 자들은 지령이라도 부여잡고 싶을걸?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엄지와 전쟁도 각오하는 걸 보면 목숨 아까워하는 놈들은 아니지. 날개도 아닌 겨우 조직끼리의 다툼을 전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헤이, 네가 저놈들 규모를 몰라서 그래. 각 손가락이 지닌 수백 개 이상의 산하 조직들이 모두 부딪히는 순간 날개 전쟁에 필적하는 피해와 후유증이 남거든.
한동안 저 미치광이들로 밖이랑 도서관이 시끌벅적해지겠네. So it's just a gang of proselytes, and it's only one act. This is weird. So this is basically a Highlander deck. Well, I'm not going in with this. I might just go in with this, just bleed them to death. That's always a good strategy. This might be great for Angel Bow, if I make a Highlander free cost deck. God, everyone attacks James. Okay, I don't like that. You can intercept here, even though that's probably not gonna work out in our favor on this. Actually, don't intercept the... Her intercept here of Moulinet. And then draw a sword will restore one life. You can intercept here instead. You use now die here. Along with this. And you just hope to not die. All dice we use plays lose 3 power for this scene, but it has 7 to 11 and 7 to 10. That's pretty strong, isn't it? This looks to be a very easy one, not gonna lie. You're like 4 pages in on. Not got harvest here. And then clean up. You are to can I not target your flat. No, wait, because she doesn't intercept. Alright. Glitter, look at the day on axe. I take axe. Everyone was James. What the hell?
Alright. Not so alright. James is staggered and James is almost dead. James is dead. They're pretty coordinated, not gonna lie. You go here and overcome crisis. And you go here and then there's your chance. Yep, plead. That will stagger him. You use this because you would recover anyway. And you can just do whatever. This is pretty much in the bag. That's a stagger right there. That's a kill right there, and wow, we get obsession now. Wouldn't it be funny if we already won? Whatever. 12 damage. That was the index proselytes, right there. Get 6 of their books, Nito. We get 3 HP for Valesa if we wanted to equip that. And Malkuth can get her next one. Oh boy, that's a 4th already. We'll do that at a later date, when we can do all the lower ones. And I think that will be rather soon. Anyway, since we have the time, this was a very quick one. This has 2. This is 1. And this has 2. This is probably a continuation of the warp train story, so I would like to see more of that. The train has arrived. You can meet at the terminal in 15 minutes. Move fast. You don't know what kind of captain you are. If I were to be good, all passengers would be sitting in the same place.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하셨죠? 맞아. 대부분은 서로 내장으로 기차 놀이하며 칠하를 하던데. 교육 영상으로 봤겠지만 각오는 해둬라 신입. 난 아마 평생 워프 열차는 못할 거야. 기억을 다 지워준다고 해도요? 너 같으면 이런 꼴 보고 잘도 타겠다. 이봐, 준비 다 됐어. 열차 정돈 시작할 거야. 문 열어! 신입, 매뉴얼대로만 하자고. 매뉴얼대로만. 이번엔 꽤나 전형적인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코를 콕콕 찌르는 기분이에요. 이보슈, 당신 살아는 있는 거지? 모든 살을 펴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후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유형은 자살자에 해당하네요. 이 녀석 보통 내기 아닌데? 영상으로 봤어도 현장에 오면 되게 토하고 기절하는데. 23부 출신이라잖냐. 이것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꽤 봤거든요. 자자, 정리정돈 담당 요원들, 각자 맡은 열차 칸에 유전인자 식별하고 승객들 원래 위치로 돌려놔. 이 곤죽인 눈 돌아가는 거 봐. 난 아직도 적응 못하겠어. 언제까지 일을 하려나. 정리요원 그만두면 퇴직금 받고 기억 속어 절차랬죠.
넌 그 말 그대로 믿냐? 뒷골목 출신이면 쎄한 거 알잖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보나마나 어딘가로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지. 아,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비밀. 안 그래도 이번 인사평가가 별로였어서. 농담인가 알지? 일 끝나고 선배님한테 오면 해보도록 하죠. 곱창 전골 어때요? 곱창? 아, 로즈, 이 후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정말입니까? 이래야죠, 이 일. 유전인자 구분하고 자기 좌석에 대충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맞아. 좌석 위에만 올려두면 현상 회귀 처리될 테니까. 센, 레스티, 지금 하던 일 멈춰.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응? 승객들이 사라졌다고요? 이봐, 좀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차피 보안 등급 최상이잖아요. 그냥 승객들이 아니라 1등석에 탄 승객들이 사라진 거야. 이건 상부에서도 꽤나 골머리 썩히겠는걸? 1등석 승객들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고 시간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다. 할당량을 못 채웠어. W사는 날개가 된 이후부터 쭉 무사고였잖아요. 무슨 일이람? 기술자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걸 봐라. 오, 이게 그 감정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준다는 카메라! 교육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어, 뭐야? 중간에 자기들끼리 몸을 합친 거야? 저 사람 의사 같은데요? 저렇게 정교하게 몸을 붙이다니. 저 몸통 찢어서 분리해낼 정리 요원들만 불쌍하구만. 저 개체는 굉장히 높은 근력을 보유해서 요원들 중 16명이나 열차 정도나다 죽었다는군. 사랑마을. 자기들끼리 마을도 세웠네요. We don't want to talk about Love Town.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던데 그 둘이 사라져서 저렇게 우는군.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이것도 봐라. 1등석 칸의 영상이다. 너 대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내가 유사 임원 중 하나다 이 말이야.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냐고? 글쎄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산채로 살을 꿰매고 실을 집어넣고. 뭐야 저놈, 하나 협회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어? 저런 조직도 있는 거야? 인형사라고 불리는 놈 같아. 뒷골목에서는 한 가닥 하고 있나 보군. 등급은? 도시악몽. 비싼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도시의 별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녀석은 핏빛밤. 예전에 떨궜던 도시의 별 중 하나야. 떨어진 별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아휴,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필 왜 우리가 담당한 열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중요한 건 이 부분. 1등석 승객들, 아니 하나 옆에가 인형이라고 지정했으니 인형이라고 부르지. 아무튼 인형들이 저 종이에 서명하는 거 보이지? 그러네요. 엄청 예쁜 종이에 서명하고 있어요. 그냥 사라져버렸네. 뭐야, 저거야말로 공간이동 아니야? 바로 이 종이다. 아, 저기 선배님들, 혹시 로즈, 제발 좀 봐줘라. 우리도 이 종이에 서명하고 들어간다. 23구에서 개같이 굴러서 겨우 둥지에 입사할 수 있었네. Orbs? No problem. The library? Oh no. 위에 석가락까지 정리 요원들 몇과 함께 도서관에 갈 거야. 만약 이건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퇴사 처리지. 정말 고장이 아니었군. W사 놈들 전부 알고 있던 거야. 하, 진정. 나도 워프 열차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전혀. 요즘 기술이 좋긴 좋다면서 감탄만 했지. 게다가 저렇게 태연하게 매뉴얼이나 만들고 지네끼리 농담하며 고깃덩이 처리나 하고 있다니. 로보토미도 같았어.
그래도 다른 날개의 치부를 직접 보니 느낌은 다르네. 역시 별다를 게 없구나. 그냥 자기가 할 일이니까. 벌어진 고통은 남의 일이니까 태연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이 책으로 펼쳐지면 대박일 거야. 세간에 알려줘봐. W사 이용하는 고객이 딱 끊길걸? 그리고 그만큼 그 책을 악착같이 회수하려 들겠지. 오히려 환영이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은 참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그게 내 장점이지. 정말요? 그래. 예전에 한 번은 열차 안에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서로 왕이니 기사니 귀족이니 계층을 나누고 별짓을 다 했지. 마을은 약과에 약과. 반역과 음모가 판을 치며 왕국이 쇠퇴하고 충성심 높은 기사들이 나라를 구하려 노력했지.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손님. 잡담 그만! 이곳에 인형들이 왔었나? W사 1등석 승객들로 만들어진 인형 말이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손님들이 워프 열차의 비밀이 담긴 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W사 망하는데? 당장 들어간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This is the first time she literally told them, yeah, if you fuck up, you fuck up. Yo, what? Deal 10 bonus damage to just a 10% chance? You shitting me? And they have this? I don't like this at all. But this build seems good. Like this deck build seems good, which is even more scary. I want to start with my more tanky crew. I'm a bit scared of their passives. Alright, you start with Daring Decision. Two people are taking you, eh? Then you go for Commandeering here. You can just go for Transpierce here. And then for Wait Up. And you can just go for Collision. Collis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early stages. Yikes. That was a great first turn. Like, literally, that was a great first turn. Okay. I wanna use another collision here. Oh no. Oh no. Okay, this calls for repressed flesh. Okay, gamble here and fierce here. You cannot really do anything, so just. Oh, this is bad. This is bad. Bella might take a serious chunk of damage here. Oh, yeah, you can do commandeering. And fence. Let's do this. Ah, okay. Lice is great here. We need Battle Angel. We can attack them though, right? We should be able to attack them.
Can you attack you? No. Then you'd use Daring Decision here and Gamble here. Anyone attacking you? No. Who you attack? Oh. Then you use Collision. No. What? No. Collision. You use Collision. Oh god, no. Use Collision here. And you use Searing Sword here. And also just do it again. And you can use Tailoring. And first of them is dead. Great. Urging for Angel because she needs it. Okay, who's gonna get attacked? Ripple is a bit very strong, but we only have one mana. Oh. Whatever. Wow, I did not expect that. Okay, you can move again. Move a net and move a net. Use Crack of Dawn here, loosen up here, step and detonate, and two Daring Decisions. Let's just hope it loosen up kills her. Jesus Christ. Well, technically it did kill. Because the burn kills, deals the last damage. Fervent Beats is something I don't actually want. Although, we kill a cleanup agent in this turn. Let's do it. We do it this way. Yeah, this is smart. The way I'm doing this is smart. Cause then I can start if I have two turns in the next act. Where Aurora can go literally all out and bash some heads in with Daring Decisions. Okay, we got some more people here. Lesti and Sen are actually not that interesting. Lesti is actually interesting. Oh! Okay. But I could use Rose's page. All of this seems pretty strong. But I still gotta start with this. Mainly because Aurora can go buck wild for the first turns.
Okay, she has three turns, which is massive. Okay, use tailoring here and wait up. You're gonna use commandeering here. And also searing sword. Actually, no. Just loosen up. And you can literally just go for anything. I can still use collision next turn, so let's go for this. And let's see how that works out. That's what I bought. Yeah. Big damage coming up. This is already very strong. Okay, daring decision over. Oof. Over here, this should actually stagger her. It just transpierce and Ben collision. You can transpierce here and wait up here, and you go for commandeering and for searing sword, and then you can even lose enough. We kill Rose in this turn. Yikes. Ripple is strong, not gonna lie. Okay, Aurora died through Fervent Beats, but that's absolutely fine. We already killed Rose. The speed holder. Okay, this has 8 light. We might be able to clutch this out. Actually, I do it here. You do that, then you do that. Should kill. You have no more pages, you have no more pages. Let's just go. Yep. Sen is dead. Beating a transpierce always hurts my soul. Okay, we can put learning on. I want to put it on to you. Okay. Vents! That's a stagger right there. Angel is back in business. This might kill Angel. Oh, fuck. Not if it's not a flash. God, I can't believe this works. You defend. You're going collision twice because you can. You just detonate. Great. That's that one done. Those are two really easy receptions, even though, as my friend will put it, my pages aren't that great.
Like, my builds aren't technically great, but I'm still gonna use them because I like them. Oh, damn. Did we get no rose book? Oh, that's sad. I just have to farm this then. I really want rose books. W사도 로보토미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은 다를 테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반복했다는 그 계획 말이야. 그 중에 엘사가 무너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비슷해. 엘사를 바쳐 굴레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지. 어쨌든 엘사의 정신 나간 자폭 계획은 성공했다는 건가? 아니.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내가 무너뜨렸거든. 뭐?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고 그 결과 백야 흑주가... 내가 언제 성공했다고 말이나 했어? 그저 끝났다고만 했지. 네가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를 멋대로 만들어내서 기대하다 어긋나자 부정당했다고 했지? 백만 년의 굴레에 가둔 소박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어. 차마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뒤틀림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도시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수 없잖아. 그 말대로야. And Yesod is also now able to do his first oil. So actually, that, oh, and if we get Rose, we can actually get Chesed's next one as well. Damn. But we've done two receptions today. That's more than enough. However, I kind of want to burn all the books that I have here right now. Yeah, all of them, because I'm going to do them again anyway. Oh, that's mean. Well, it was an easy one at least. Start. And yeah, I'll have to farm those back up. Oh, I still got four. That's based. That means I don't have to do index proselyte that much again, just once to get the book back. Okay. We got all five warp cleanup Kuru. We got 3 out of 4 Lefty, 1 out of 4 Sen, 4 out of 4 Index Proselyte. And yeah, we got a lot of books here, a lot of pages, I mean. Honestly, the charge thing is very interesting to me, so I might want to build... Oh, we got one Rip Space! Oh boy! So Rip Space technically is incredible, if we have 10 charge. Basically, you work towards 10 charge, then all dice on that page gain 8 power at a 99% chance. So it's only a 1% chance of failing, which means it happens to me every fight at least once. But also the second die, in that case, would get plus 10 power. Also, we get to draw 2 cards. Like this. Look, this seems to be a very interesting kind of build I could pursue if I wanted to. And things like Overcharge. Okay, Overcharge itself is a page I will probably not use. Mainly because I don't want to get immobilized for a whole turn. But I could see myself use these cards at least somewhat. Like, make one character a charge build. However, that's all the time I've got for this episode, and, well, what a good episode it was, really. We did 2 receptions, and we did very well in them. So I'm pretty happy about that. I'm actually very happy about that. Now I only have to figure out who on, or if I actually want to build a third floor. That's also something I could do. I could build a third floor. That is always one of the options that I have. But which one would it be? At least... I kinda hesitate. I have heard that Gebra's floor is incredibly strong, but incredibly easy to use. So I kinda don't wanna use Gebra's floor, even though I like her as a character.
I also love Chesed as a character, so I might build his floor. Depends on his second abnormalities, I suppose. Because his first ones, like, I love Torn of Wisdom. I could put Hanafuda's page in here, and that would be cool. Like, have a discard page, or even another discard one. I could go with a lot of interesting ideas here. But I'm not quite sure what to do yet. I definitely want to use more builds. Like, I have so many builds that I can technically use. I have that one meme build with the with Emma's page. Do I actually have that on anyone? No. Which I could use on someone. Like, I have Heart's Floor, which is just a bleed floor. I have Keter's Floor, which is a tanky kind of floor. Which also has... This was probably the weirdest floor I have set up. It's just good stuff. Like, for me, good stuff. Like, Dante's page isn't even good. I could use any other page with speed. But I use Dante's page because I have it. But yeah, I want to figure out what to do at some point. But for today, this is probably it. So see you guys in the next episode when we tackle the other two Urban Nightmare Receptions. Until then, I wish you a wonderful time, and see you guys then. Bye-bye!